자, 지금부터 리덕스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수업은 자바스크립트 수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자바스크립트를 전혀 모르신다면 여기서 출발하시면 안 돼요. 자바스크립트 수업을 먼저 보시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이뮤터빌리티라고 하는 내용을 좀 접하고 이 수업에 참여하시면 더 좋은데요. 그렇다고 필수는 아니니까요. 여러분이 선택을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리덕스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측 가능한 상태의 저장소, 뭐를 위한? 자바스크립트로 만든 애플리케이션들을 위한 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죠? 자, 예측 가능한 이라고 하는 말부터 한번 생각해 보죠.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은 바로 복잡성입니다. 복잡성이 위험한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에요. 복잡성은 조용히 우리를 슬럼프에 빠뜨리기도 하고 또 개발자와 경영자의 사이를 멀어지게 이간질하기도 합니다. 또 엄청난 자본과 인력을 투입한 차세대 프로젝트들이 실패로 돌아가는 것도 바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복잡성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우리는 무엇을 꿈꾸게 될까요? 코드의 복잡성을 낮추고 싶어지겠죠. 그래야 더욱 복잡한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데 도전할 수 있을 테니까요. 리덕스는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획기적으로 낮춰서 우리의 코드가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환상적인 도구입니다. 그러면 과연 리덕스는 어떻게 이런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생각해 봅시다. 자, 가장 중요한 리덕스의 특징은 단 하나의 진실의 원천이라고 부르는 개념이에요. 예, 말이 좀 거창하죠? 하나의 상태를 갖는다라는 것이 리덕스의 특징입니다. 자, 여기서 얘기하는 상태를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상태는 그냥 객체예요. 그래서 하나의 객체 안에 애플리케이션에서 필요한 모든 데이터를 우겨넣는다 라는 것을 통해서 리덕스는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한 번 낮춥니다. 자, 저렇게 한 곳의 데이터를 중앙 집중적으로 관리하면 아무래도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데이터를 관리하기가 쉬워지겠죠. 자, 여기서 얘기하는 데이터는 이것도 너무 추상적으로 느끼지 마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컨텐츠들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모양이 될 것이고요. 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에서 어떤 특정한 컨텐츠,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2인 글을 선택했다면 이런 식의 객체의 상태가 될 것입니다. 저렇게 상태를 바꿈에 따라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의 모습이 바뀐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을 통해서 단 하나의 스테이트를 유지하는 걸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복잡성을 낮춘다라는 것이 첫 번째의 컨셉이고요. 두 번째는 이 상태는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철저히 차단을 시켜서 아주 삼엄하게 데이터를 수정하고 읽는 것을 차단시킵니다. 자, 그럼 어떻게 데이터를 읽고 쓰냐? 당연히 가능하죠. 그때는 인가된 담당자만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사람이 아니라 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데이터를 쓰고 싶다. 그럼 직접 쓰지 못합니다. 디스패처라고 하는 걸 통해서 또 리듀서라는 걸 통해서만 데이터의 수정을 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 리덕스한테 나 지금 글을 쓰고 싶어, 나 지금 어떤 글을 선택하고 싶어 라고 얘기해주면 리덕스가 그에 따라서 꼼꼼하게 기록해서 그 최종적인 결과인 스테이트를 변경시켜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여러분이 직접 스테이트의 값을 바꾸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를 가져갈 때도 아주 삼엄하게 데이터를 관리해서 getState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데이터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그냥 함수예요. 제가 의인화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외부에서 직접적으로 제어할 수 없도록 하는 걸 통해서 의도하지 않게, 예기치 않게 스테이트의 값이 바뀌는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는 걸 통해서 우리 애플리케이션을 보다
예측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죠.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아주 좋은 서비스가 있는데 저 state의 값이 바뀔 때마다 저 state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우리 애플리케이션의 여러 부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부품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야, 데이터 바뀌었어! 그러니까 각자 자기가 해야 할 일을 하도록 해! 라고 지령을 내립니다. 그럼 각각의 애플리케이션들은 서로한테, 서로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이 그냥 자기 할 일만 하면 돼요. 자연스럽게 그 부품들을 섭외하거나 또는 그 부품을 만드는 개발자인 우리들도 그 부품을 작업할 때, 부품에 대한 작업을 할 때 딱 그 부품에만 신경 쓰면 되기 때문에 애플리케이션을 만드는 과정에서 훨씬 더 적은 정신적 에너지를 소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물론 아직은 구체적인 코드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한 얘기는 추상적일 겁니다. 우리 수업은 일단은 추상적으로 시작한 이 인식을 구체적인 코드로 바꿔나가면서 여러분이 스스로 다른 사람에게 추상적 설명도 할 수 있는 상태까지 가는 게 목표입니다. 자, 아무튼 리덕스는 결국 이렇게 돌아가요. 그리고 이렇게 돌아가는 리덕스의 특징을 이 리덕스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들이 보이는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가 가장 중요한 거지만 예를 들어서 언두와 리두를 굉장히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스테이트 값들을 생성할 때 철저하게 통제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만들 때 원본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원본을 복제하고 복제한 데이터를 수정해서 그것을 새로운 원본으로 만드는 이런 방법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각각의 상태의 변화가 서로에게 영향을 전혀 주지 않는 독립된 상태를 유지할 수 있고 이러한 특징을 잘 이용하면 undo, redo와 같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바꾸는 것을 매우 쉽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개발을 할 때 우리가 디버거를 통해서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상태를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리덕스를 이용하게 되면은 현재 상태뿐만 아니라 이전의 상태까지도 꼼꼼하게 레코딩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이 과거의 어느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에서 이 애플리케이션의 상태가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걸 통해서 문제 해결을 훨씬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리덕스의 이러한 특성들을 이용하면 모듈 리로딩이라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코드를 작성하면 자동으로 우리가 작성한 코드가 애플리케이션에 반영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아마 해보신 분들 많을 건데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더 진보된 기능을 보입니다. 보통 그런 개발 환경은 우리가 뭐 테스트 데이터를 입력하고 나면은 데이터가 어떻게 돼요? 수정되면 데이터는 사라진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다시 입력해야 돼요. 근데 핫 모듈 리로딩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애플리케이션은 새로 리프레시가 되는데 데이터는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입력 작업을 할 필요가 없도록 우리의 개발 환경을 세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어때요? 후진이 없는 전진만 있는 개발을 할 수가 있겠죠. 엄청난 장점들을 제공하는 환상적인 도구가 리덕스입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리덕스를 이용해서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이전보다 훨씬 예측 가능하도록 개선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견고하면서도 유연한 형형 모순의 애플리케이션을 만들어 봅시다. 자, 기대되시죠? 기대 안 되면 손해입니다. 준비하시고 출발합시다.